방배동으로 곧장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신혼여행 갔다 오면 먼저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부터 올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가댁으로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곧장 가요 오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일단 처가집부터 먼저 들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잘 산대요. 아유 그럼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게? 빨리 결정 지어. 어디로 갈 거야? 아이 참 형님도. 오빠. 저희 집부터 가세요 형님. 우리 집부터 가요 오빠. 당신 집이 어딘데? 왜 이래요? 신혼여행 끝난 먼저 친정집부터 들르게 돼 있다는데. 조상님부터 먼저 뵙게 돼 있어. 여보세요? 어, 민희니? 그래, 어디야? 글쎄, 시댁으로 먼저 가자고 우기지 뭐여, 언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리로 곧장 오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도착했대? 아이, 전서방이 오기는 모양이에요. 시댁부터 들려야 한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서. 애미다. 전서방 좀 바꿔라. 엄마요. 알았어, 가자고. 아니, 엄마 전 안 받을 거예요? 아이고 쓸개 빠진 녀석. 처가에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일렀건만도. 아 예로부터 가가 예법이라고 했어요. 처가 집부터 먼저 들르게 했다면은 그댁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아 가가 예법이라면 당연히 우리 예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 집에 뭐 대릴 사위로 갔어요? 책임들이 무거워. 예. 근데 아까는 왜 그랬나? 처가부터 들르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지. 그만해 둘이요. 아 전서방이야 자기 부모님부터 찾아뵈는 게 인사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야. 예. 자 어서 보내요.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직은 안 돼요. 잘 먹여서 보내야 식록에 붙는다니까요. 아휴, 못난 자식. 벌써부터 마누라 침 아프게 휘감겨. 아프전자전이라고 했어. 어째 애비가 처가집부터 먼저 들렸는데 저놈이 무슨 재주? 아휴, 시끄러워요. 당신 옛날 고래적 얘기는 왜 꺼내요? 아, 그랬다는 얘기야. 혹시 잊었나 하고. 안 잊었으면요. 아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 입장이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얘기지 뭐. 아이고 글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아이들 오면 좀 따끔하게 나무랄 궁리나 좀 해두세요. 시으른 채통도 좀 지키고요. 어, 나 물 한 컵만 줘. 어. 형님 나오시지 마세요.
저희도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무슨 소리야? 짐들이 다 차 안에 있는데. 짝싸. 어머. 어? 아이고. 조심하지 않고서. 예, 안 되겠다. 이거 옷부터 바꿔 입어야 되겠다. 그래. 자넨 내일부터 출근인가? 네. 처음엔 좀 시끄러울 게야. 가고 오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야죠. 간단해.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만 하면 되는 게. 됐다. 똑같다. 누가 봐도 신부단장이다. 이제 와서 가봐라. 어째 늦었구나. 네, 어머니. 아, 저기 자동차가 펑크 나서요. 아주 저 술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응, 어머니. 저 아버지, 제주도 참 좋던데요. 이번 연말 휴가 때 엄마하고 한번 다녀오시죠. 글쎄. 어, 너도 한 잔 해라. 예, 어머니. 예, 너 나 좀 보자. 네. 왜 그러세요, 엄마? 예? 너 처가에 먼저 들러왔지? 아니, 곧바로 일이 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 예, 그래요, 엄마. 엄마 시키는 대로 곧장 일으로 달려온 거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 큰일 났다. 새애기가 신혼여행 가서 치마를 받고 입고 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냐? 응? 아니, 네가 뭐 자동차 펑크까지 내가면서 처가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곧장 온 거는 기특하다마는,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모르고 있었길래 애기가 치마 받고 입는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게 멍청해가지고서야 어떻게 마누라 건살 제대로 하겠어? 어?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신혼 살림 새빵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유, 잘했어 엄마. 신혼에는 정말 새빵 살림 못해. 여름에 마음대로 뭐 옷을 벗을 수가 있어. 마음 놓고 쌈을 할 수가 있어. 너 맨 처음에 새빵살이 할 때 그게 걸리더구나. 아휴, 저 하고 싶은 말도 주인집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꼭 다물고 살던 거 말이다. 아휴, 참. 엄마, 혹시 우리 이네들 쌍꺼 만드는 거 아니야? 아유, 쌍꺼를 만들더라도 신혼째 신랑 꽉 들어잡아야 돼. 아유, 너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이 꽉 다물고 살다 보면, 아, 장서방 지금까지 지 세상 아니니? 남자 원래부터 하늘 아니야? 언니 지엽이 부자는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면서? 아이고, 이렇게 한랑하게 낮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빨리 저녁 준비해. 아유, 되는 대로 먹지 뭐. 내가 부엌대기 노릇하려고 결혼했나? 아이고,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아유. 예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여자는 여자의 본분이 따로 있는 게야. 아유, 또 그 소리. 아이고, 참. 지 생활을 옳게 해야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아유, 지겨워. 이번 신혼여행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니던데 뭐. 응? 지혜가 벌써 세뇌당했네. 부부가 모여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안 맞고 뒤 맞고 해주면서 고양이 새끼들처럼 사는 거 아니야? 거기에 큰 소리 칠 건 또 뭐 있고 목에 힘 줄 건 또 뭐야? 안 그러니? 예. 부부란 게 말이야, 서로의 의기투합할 적에는 마누라 이쁘다고 무등이라도 태워줄 것 같지? 하지만 너 수틀리는 일이 있어봐라. 판문점 정전에 담은 저리 가라다. 엄마도, 아, 그 얘기 하시려고 저를 일부러 불렀어요?
그 맹랑한 눈빛을 보니까 너 같은 꺼벙이는 큰일 나겠어. 정신 바짝 차려. 엄마도 참 귀엽게 봐주는 거죠 뭐. 아이고, 시작이 중요한 거야. 미국 간 내 형 마누라한테 뭐 잡혀주고 싶어서 일부러 잡힌 줄 아니? 어물어물하다가 그렇게 비맞은 흑담 꼬락선이 돼버린 거야. 참 형 변하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이더라. 배 일어나고 여자는 그저 데려오는 즉시 초장에 소금을 듬뿍 쳐버려야 돼. 아 그날도 봤지? 그렇게 타일러 것만도 살짝 벌써 친정부터 다녀오지 않았어? 그거야 뭐 그렇게 해야 잘 산다니까 풍습 따라 그렇게 한 거죠 뭐. 아니 인서가 일단 내 집안에 발을 들여놨으면 내 집안의 예법을 따라야지. 아 그런데 친정엄마 말을 들어? 그게 벌써 꼬리가 아홉 달린 증거야. 알았어요 엄마.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 내 집안의 채통을 제대로 잡자고 하는 일이다. 응? 남자가 처신을 바로 하자면은 여자부터 잘 다스려 놔야 돼. 몸종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처럼 부부간의 의논도 하고 엄마 얘기도 들을 건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인서가 부부 유별이야. 강아지 귀여워하다가 손등 물려. 누구세요? 나야. 어떻게 된 거야? 두 시간이 늦었잖아. 할 일 없었어? 심심해서 혼났어. 자기 좀 빨리빨리 올 수 없어? 책이라도 보지 그랬어. 여태 누구랑 있었어? 회사 사람? 그건, 옛날 애인? 그건 비밀. 어머, 자기 벌써부터 비밀 만들기야? 그리하여 아내로 하여금 한시도 방심치 못하게 하나. 그렇게 되면 사랑은 모두 그대의 것이 되리겠다. 심심해 죽은 지 50년도 넘었어. 여보세요? 전서방 들어왔니? 네, 이제 금방. 퇴근 시간 단속 잘 하도록 해. 일 없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몸버리고 돈 없어져요. 그래, 알았다. 끊는다. 누구 만났어? 끝내 얘기 안 할 거야? 글쎄, 바깥일에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캐는 거 아니야. 밥이나 먹어. 어머! 회사에서 야근을 한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이 2시간씩이나 증발을 했었는데 그럼 모른 척하라 그거야? 2시간이면 제주도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야. 그 사이 누구랑 어디서 모인지 얘기해. 남자가 처신을 똑바로 하자면 우선 여자부터 다스려 놔야 하는 거야. 일 없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돈 쓰고 몸 버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야. 난 아내로서 알 권리가 있어. 말해줘. 누구 만났냐고 늦었어?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이나 옳게 해. 아니 내가 집안에서 살림 옳지 못하게 한 게 뭐야? 남자가 하는 일에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려고 들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살림살이만 옳게 해놓으면 몇 시간씩 살짝살짝 집을 비워도 무방하다 이거지? 물이나 줘! 똑똑이 들어도? 물 달라고 호통치는 남편에게 두 말 없이 물 따라 바치는 거 그것도 아내 본분이야? 아니 그럼 남편 물도 안 따라 줄 거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가져다 따라 잡수시죠. 아 저 아저씨. 네? 저녁 식사는 찬장과 냉장고 안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입맛껏 많이 드세요. 아, 저, 전서방이면 바꿔주리? 전화할 사람이 아니야. 여보세요? 아, 안 들어오실 거요? 민숙이 민이 다 와 있는데. 집엔
재밌는 책 많이 있어야 돼. 아이 마누라 친정으로 내빼고 나면은 기나긴 겨울밤에 아 책이나 읽는 수밖에 더 있어. 아버지 갈게요. 네 가봐. 잘 가. 응, 오빠. 아니 왜 저러죠? 아, 그렇게 줄판살판 연애해서 결혼해놓고 말해. 너도 결혼하게 되면 알게 돼. 예? 지금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양가 집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가면서 말이야. 아 아버지 그거 어느 하나가 꼭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이상적이지만 말이야. 실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역시 선의의 독재란 말씀이세요? 야, 임마. 너 MAB 싸우는 거 봤어? 아이, 그야. 아버지가 너무 휘두르시니까 그렇죠, 뭐.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전엔 좀 시끌시끌했단다. 그래서 네 이 가정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주도권을 내가 잡은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불가피하단 말씀이시군요. 아니지. 꼭 뭐 그러는 것은 아니지. 그 서로 역할 분담론에 입각해서만 말이야. 두 시간 늦게 들어왔다고 자기도 이렇게 무단 외출이야? 볼일이 좀 있었어. 무슨 볼일?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무슨 다른 볼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야?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야? 자기 할 일만 다 해놓으면 자기는 돈 벌어오고 나는 밥상이나 차려놓고 닥쳐! 어디 한번 쳐봐! 결과가 어떤지 알고 싶거든 쳐보란 말이야. 말로 하자. 어?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여자는 뭐 외딴 섬 등대지긴 줄 알아? 남잔 들끼고 여잔 집 지키는 세퍼트야? 남잔 남자 아니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해. 어제 6시엔 분명히 퇴근했었어. 그리고 집에 온 건 9시야. 집에 오는 시간 빼고 남은 2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히란 말이야. 그거 못 밝히면 우리 끝장이야. 여보세요? 나야. 별일 없니? 글쎄, 아직은. 어제 어디 갔다란 소리 안 해? 안 해. 예, 그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일 아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집에다 알려주도록 분명히 훈련을 시키란 말이야. 그래야 집에 있는 사람도 안심도 되고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도 할 거 아니니? 어. 알았어. 그래 언니 끊을게. 여보세요. 아, 어머님이세요? 네 들어왔어요. 네 기다리세요. 밖 올리겠습니다. 어머님 전화해요. 저요, 어머니. 아니요, 별일 없어요. 저 어제 한 2시간 늦게 들어왔다고 미주알 고주알 캐잖아요, 글쎄. 온 사내 자식 체면하고는 2시간이 아니라 외박을 했대도 그렇지, 인서가 그만한 일로 쩔쩔매고 있어, 그래? 사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외박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호텔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게야. 천하를 무대로 생활을 해야 할 사내 자식이 그래? 애미한테 다녀간 두 시간을 메꾸질 못해서 마늘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앉았어? 알았어요, 엄마. 전화 끊습니다.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살아야 되겠느냐고? 난 알아야 해. 최소한 내 남편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단 말이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도 좋아. 질투 같은 건 안 해. 세상에 하나뿐인 남편이고 하나뿐인 아내인데 그래 전화 한 통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돼? 그렇게 길들이는 속셈 난 못 봐줘. 부부가 뭐야? 난 자기 하나 믿고 시집온 사람이야. 근데 벌써부터 밖으로 슬슬 나돌공리부터 해? 자기 한눈 팔고 돌아다닐 때 남무 족쇄 차고 앉았을 줄 알아? 야! 난 남자 아니냐? 야 다음엔 이거 사가 붙어야 제격 아니야? 욕하고 손바닥 차들고 구색은 다 갖췄군 그래. 야 민이야. 야 도영아 부모 욕먹이지 말고 철 좀 들어라 어? 아휴. 예,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된다. 너 남자란 말이야. 단둘이 있을 땐 무슨 짓을 해도 너그러운데 남들이 있을 때 자존심을 건드렸다가는 길길이 날뛴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언니? 그때는 완전히 상처받은 짐승이지.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지 2년이나 살아봤지만 아직도 우리무중이에요. 특히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땐 말이에요. 뭐 부부라는 게 별거니? 유도시합 같은 걸로 생각해. 그래요.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잡은 거고 잡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잡힌 거. 그렇죠? 제법 철학적인데? 그렇지만은 난 여하튼 여자는 배우 실력자로 남아있는 게 좋다는 쪽이다. 왜 키스라는 거 있잖아. 먹어. 응. 여보세요? 네. 며칠나요? 알았어요. 있는 대로 내놓는 거죠, 뭐. 네, 7시요? 그렇게 하죠, 뭐. 네. 아, 그 패말리네, 이거. 이 사람이 좋은 거. 아유, 사람 하나 버려놨다, 버려놨어. 아니, 지금부터 슬슬 기면은 애나 하나나 안 오면 그때부터 청지기로 내려앉을 작정이야? 아, 그럼 어떡할 거야? 어? 늦게 들어와도 좋다는데, 어? 어딘지 소재나 밝혀달라는데.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아, 머리를 써, 머리를. 회의가 좀 길어졌다면 될 거 아닌가, 밤 10시까지. 그 정도도 그래 안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이 친구 말이야, 어? 마누라한테 상투내 맡긴 게 무슨 최고의 미덕인 줄 아는 모양인데 꼭 언젠간 후회해. 그럼. 아, 그럼. 그 바깥에서 이 시간은 신성 불가침이야. 그 안 할 말로 옛날 애인이라도 우연히 만났다고 쳐봐. 그럼. 아, 인상아 꾸벅하고는 집으로 주랭나 칠 거야? 난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아이 친구야. 아이 무슨 준비성이 있어야지. 자네 말이야. 자제분 미스장을 퇴근길에서 우연히 한번 만났다고 쳐봐. 응? 그럼 미스장이 저 어머 전 대리님 우리 이연극 구경가였네? 이러고 팔짱을 착 끼면 저 아이 참 미스장 아이 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요. 이럴 거야 아, 이렇게? 그 시시점이 소리 말고 술이나 어서 또 먹. 여보 여기 저 술 좀 더 가져와요. 그 뭐 안주도 더 없어? 아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다 났네. 완전히 망했어. 신혼 최폐가 많습니다. 아유, 뭘요? 차린 게 없어서요. 아, 이거 돈 다 따겠어 이거. 빨리 치라고. 알았어. 야. 지금부터 딱 쉬어잖아. 아직은 저 오염이 안 된 모양인데. 이거 물 드는 거 금방이다. 응? 그럼 한번 기어오르기 시작했다면 한 순간이 머리 끝까지야. 어? 알았지? 이번에 딱.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이거 봐라 이거 봐. 저 맛이 없더라도 정성을 봐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오시고요. 아유 그 거짓말 진심이십니까? 예? 어머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회 활동을 하시는 데는 친분과 안면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저 많이 드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놀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야, 무공의 천연진주다. 천연진주. 응? 야, 이 꺼방한 친구가 마누라 하나는 기똥차게 얻었네. 그래, 그래. 야, 이거. 하여튼. 가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듣지 마. 안녕하세요. 살펴가세요. 또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잘 고생했어. 자기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온 거지? 내가 그 수술에 넘어갈 줄 알아? 네. 아, 비켜. 힘이 들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거야. 자기 얼굴 안 깎이게. 그러니 자기도 자기 할 일은 똑똑히 해줘. 자기야? 애미다. 어머, 엄마. 어머, 뭐해, 엄마? 꼬리곰탕이다. 아유, 엄마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뭐래. 끓여서 먹이는 게 능사지. 알았어요, 엄마. 열심히 해먹을 테니까 앞에 음식 같은 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그동안 네 살림이라고 해보니 어떻든. 그 사이 애미가 용돈 짰던 것 같지 않든? 아이, 죽여주사이다, 엄마. 한 달 용돈밖에 안 드는 월급을 가지고 이리저리 찢어발기자니 이건 단수수에 물방울 떨어뜨린 꼴밖에 아니에요, 엄마. 거기다 집세까지 냈더라면. 아유. 아직도 멀었어. 남들은 그런 월급에다 집세 붓고 주택 보험까지 부면서도 살아. 알았어요, 엄마. 근데 이 돈은 어디다 쓰려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30만 원만 해달래요. 연말에 보너스 나오면 갚는다고.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아, 용도가 분명치 않은 돈은 손에 쥐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았어요, 엄마. 꼭 필요한 돈이라면은 딸라뼈니라도 내서 줘야 되겠지. 하지만 용도가 분명치 않은 돈은 단돈 10원도 안 돼. 글쎄,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보나마나 총각대 진 빚이겠지. 죽인 주대 어디다 쓸 건지 분명히 밝힌 다음에 주도록 해. 알았어요. 물어볼게, 엄마. 여하튼 말이야, 여자가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땐 좁쌀첨지 감투치고 밖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어. 아, 집에 와서 앞치마 두르고 애 기저귀나 빨아야지 뭘. 자넨 용케 기선 잡았어? 거 다 초장의 악전고투한 덕분이다. 여하튼 난 여자가 거 따따붙다 말 많은 거 눈뜨고 못 빠지는 사람이야. 이봐, 그 비결 좀 배우자. 비결이 뭐야? 여자를 그냥 콱 그냥 틀어잡을 수 있는 비결 말이야. 그건 말씀이야. 응? 어. 나가지 뭐. 토요일 오후 해 떨어지기 전에 장관 보도에 가득 떨어진 은행 잎을 밟으며 가까이 오라 언제도 우린 낙엽이 되리라. 이런 기분 몰라? 미안해. 다음 토요일부터는 틀림없이 곧장 퇴근할게. 토요일 오후가 제일 아늑한 것 같아. 일요일 오후엔 내일부터는 또 떨어져 있어야 하는구나 싶어서 괜히 조바심 난단 말이야. 내가 무딘 남자가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말이야. 날 이렇게 만들어버린 데 대한 책임 못 느껴? 우리 지금부터라도 나갈까? 밤은 반대로 또 무드가 있는 거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등으로 받아. 그때? 자, 어디 끌어와. 5분 내로. 오케이.
여보세요? 전서방 들어왔니? 네, 엄마. 지금 우리 막 외출하려는 중이에요. 분위기 깨는 소리해서 미안하다만 전서방 말이야. 그 돈 어디다 쓰는 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네, 엄마. 남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생활적에 대하는 건 오히려 여자 쪽이야. 알았어요, 엄마. 왜? 누구 전화해? 앉아봐요. 자기 그 돈 30만 원 어디다 쓸 거지? 왜? 어디다 쓸 건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수입이 30만 원이 적은 돈이야? 걱정 마. 보너스 타서 갚아줄 테니까. 갚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아내가 모르는 데서야 말이 돼? 알았어.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고. 자, 나가자고. 어차피 누구한테 빌리든 우리 수입에서 메꿔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쓸 거야? 여보, 아줌씨, 밥이나 먹자고. 에휴, 그 애가 무슨 돈이 있니? 돈 얘기한 네가 잘못이지. 미안해, 엄마. 너 지금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음에도 넌 네 처한테 미주할 고주할 다 고해 바치고 돈 탓을 작정이냐? 응? 물론 남자도 여자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돼. 똑똑한 여자는 훌륭한 남자의 면류관이라는 말도 있긴 하니까. 하지만 요즘 젊은 것들 뭐 남녀 평등이다, 부부 공동이다 천방지축 뛰어들어가지고는 그냥 짓 까불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들 다닌단 말이야. 너 벌써부터 이렇게 꾹 치어 살아서 어쩔래? 응?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민서가. 아, 결혼한 녀석이 부모 찾아뵐 때는 처자식 데리고 오는 것이 예절이고 효도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갈게요. 네. 예, 네, 돈 때문에 왔어? 예. 얼마나? 아이, 뭐 돈보다도요. 제 벌써부터 저렇게 지 마누라한테 꾹 쥐어 살아서 어쩌지요? 아, 그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남의 일 아니에요. 내 자식 얘기하는 걸 가지고 꼭 남의 일 얘기하듯 해요. 그 가정의 주도권이란 얘기는 모양인데 이젠 다 틀렸어. 사내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쓰게 돼 있어. 내버려 둬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나가서 뼈빠지게 벌어온 돈을 왜 며느라이가 받아 챙겨요? 가장은 엄연히 가장이라고요. 아니, 당신 저 녀석한테 돈 줄 때 나한테 물어보고 줬어? 아, 남의 자식이에요? 당신 자식 아니에요? 피장파장이야. 며느라이가 월급봉투 받아서 저희 가정에다 쓰지 어디 허탕에다 쓰나? 아니, 그럼 제가 내 주장을 해도 그저 모르는 척 내버려 두란 말씀이에요? 여보, 우리 도영이가 어디 불출이요? 도영이가 직소리 못하고 당신 찾아온 걸 보면은 며느라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야. 옳은 일 갖고 당당히 주장하는데 누가 어쩔 게야? 아이고,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어쩌면 그렇게들도 똑똑 소리가 나는지. 아이고. 그게 다 배웠다는 얘기고. 그러니 믿고 맡겨둬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 차나 한잔 합시다. 아이 참. 아이, 벌써부터 사랑 싸움이야? 일요일 날 이렇게 혼자 외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 응? 아이 참, 사람 시럽긴. 아, 돈이야 내일 회사에서 줘도 되는데 뭘.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어디 그렇게 다녀?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타령 보고 내지 그랬어. 뭐야, 탈령? 아니 자기, 우리 생활이 군대 생활이다 이거야? 군대 생활도 사람이 이렇게 속박하지 않았어. 우리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려고 말이야. 아니야, 난 그렇지가 않아. 난 편하려고 결혼했어. 진심이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했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뭐야? 어? 일일이 간섭, 일일이 보고, 일일이 잔소리. 난 이렇게 못 살아. 술은 누구하고 마셨어? 나 혼자 마셨어. 뭐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발 씻어. 꼬랑내 배잖아. 좀 배면 어떠니? 가정은 휴식처라는 거 몰라? 좀 편하게 좀 살자고. 그건 모르는 소리야. 편하자는 건 질서를 무시하자는 얘기고 무질서는 곧 혼돈이야. 혼돈스러운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예 잘라라 잘라. 두부모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장롱 속에다 처박아뒀다가 너 편할 때 꺼내서 써먹어라. 이불이나 덮어줘. 물이나 줘. 아 이거 더운 물 없어? 나 칼국수가 먹고 싶어.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칼국수 말고 당신 그 저 범벅 만들 줄 알아? 몰라요. 그럼 어쩔 거야? 난 범벅이 먹고 싶은데. 기다려요. 배워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동대문 시장 같은 데로 나가봐요. 어쩔 거야? 30만 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용도를 밝히기 전엔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하잖아. 자긴 자기 마음대로 돈 쓰면서 난 왜 안 돼? 난 가정에 쓰기 때문이에요. 당신! 감자떡 만들 줄 알아? 몰라요. 어쩔 거야 그럼. 난 감자떡 먹고 싶은데. 기다려요. 배워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사 시간에 도대체 뭐 배웠어? 남자가 억지를 부릴 땐 상대를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이때쯤에서 협정을 맺는 게 어때? 어떤 협정이요? 난 자기가 주는 대로 다 먹었어. 자기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자기가 주는 대로 먹고, 자기 허라는 대로 하여튼 난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날 좀 존중해달라 이거야. 시시콜콜 캐먹고 따지지 말고 어?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거야. 부탁이야! 똑똑히 들어도? 여자 된 죄로 다 만들 줄 모르는 범벅을 만들어낼 순 있어도 남자 혼자 다니면서 빈밀 만드는 꼴은 못 봐줘. 억울한 변호사 불러.
글쎄, 이건 믿고 의지할 남편이 아니라 차라리 철부지 막내 동생의 막내 동생. 계급은 알아가지고 꼭 대장 노릇하려고 안달이고 수틀림 억지야. 글쎄 얼마 전에는 몸만 되든 범벅을 해내노라고 때렸을지 모르겠어. 그저 너무 귀엽지 뭘. 요즘 마누라 깔아뭉개려고 음흉한 수수 쓰는 저질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형부는 어때? 예, 나는 올케 한번 결혼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다. 아니, 너희 형부 목소리 좀 크니? 온 집안이 쩌렁쩌렁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토를 달어. 고스란히 내주고 말았지 뭐. 요즘 새 시대 아니야. 새로 한번 시작해보지 그래?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야. 난 요즘은 되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 무슨 일이든지 너희 형부한테 얘기를 하면 다 해결하니까 말이야. 아휴, 우리 철부지 도영씨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아유, 남자가 너무 지나치게 생활적이고 빈틈이 없어도 매력 없어.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뒤치다거리 하도록 해. 알았어 언니. 그래서 한 시간씩 벌기로 했지? 어때? 30분 늦게 나가고 30분 일찍 들어오고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결론 아니야? 심할서 누가 쓰고? 심할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와! 보여줄게 있어. 어? 어디? 나와봐 글쎄. 밥 먹어야지. 어디 가는 거야? 아 글쎄 나와봐.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차예요? 아 누구 차 누구 차야? 우리 차지. 과장님 차를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의 차를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어. 조건이 아주 좋아. 어? 몇 달이 되든지 목돈이 생기는 대로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목돈이 어디서 생기죠? 아유 그런 답답한 소리 말어. 그럼 우린 차도 못 사고 평생 요 모양 요 꼴로 살 거다 이 말이야? 집으로 들어가요. 찌개 다 졸겠어. 까지 졸으면 어때? 우리 이대로 나가서 저녁 사 먹고 들어오자. 어때? 혼자 사잡수고 오세요. 봐. 당신 내가 차 산 게 그래도 못마땅해? 아니 남들도 다 차 몰고 다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버스 타고 다녀? 이제 아기나 입고 해봐. 그때 가서 차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제 차는 생활 필수품이란 말이야. 어? 이봐요 도영 씨. 아무리 중고차 외상으로 살 때는 거래지만 그래도 차를 사는 일인데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우 또 그놈의 결제권 얘기야? 이봐 결제에는 말이야 전결도 있고 후결도 있다는 걸 하셔. 꼭 결제를 하셔야겠다면 후결을 하셔. 결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값 어떻게 갚을 작정이에요? 1, 20만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중고차 하나 못 살 처지야? 어? 차값 걱정 말고 당신도 운전이나 배워. 일은 일단 벌려놓고 보는 거야. 알았어? 내가 도영씨를 일일이 간섭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무턱대고 일 저질러 놓으면 뒷차례는 지나가는 청소부가 해준대? 매달 이 집에는 또 어떡하고? 자네가 차 샀다고 또 쨍할 듯한데 말이야. 그땐 말이야 여자가 말이 많아! 하고 밀어붙이는 듯. 응?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많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대성일갈로 여자가 말이 많아! 꼭 밀어붙이고는 벌떡 일어나버린다. 알겠어? 그 다음은 그럼 다
되게 돼 있어. 여잔 말이야 천성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 앞에선 바가지를 팍팍 긁다가도 뒤로는 다 알아서 수습을 해. 응? 도영 씨, 저 차 도로 갖다 줄 생각 없어요? 우리 형편이는 무리라고요. 아, 이거 왜 이래? 아, 남편의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까지 돈 100만 원에 남편 체면 엉망으로 돼도 좋다 이거야? 어? 그래서 뭐든 나하고 상의를 하자고 했잖아. 1-20만 원이 작은 돈이야? 어떻게 구할 거야, 그 돈? 여자가 말이 많아! 내가 언제 당신들은 잠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아니, 어딜 가? 아, 알 필요 없어. 이제 잠깐 마련해줘요. 요즘 뭐 너도 나도 차 타령하는 세상인데 아 얼마나 차를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어. 아 차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무슨 의논성이 있어야지. 아 무슨 일이든지 저질러놓고 뒷수습 멀끔히 해주더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27 쌓이면 아직 어린애 아니야. 아 회사에 찾아와서 당장 새 차 사내라면 안 사주고 배겨. 아 그래요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뭐 차 다 몰고 다닙니다. 아, 그까진 중고차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아 글쎄 돈이 문제가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아, 아내가 멀쩡히 있는 몸이면 무슨 일이든지 아내하고 의논껏 돼서 결정을 할 일이지. 내 말은 너 봐라. 아 장서방 무슨 일이든지 제 맘대로 하니 네 기분 좋디? 아니 왜 또 나는 걸고 들어가오? 아 장서방이야말로 중고차 커녕 자전거도 안 받았어요. 아이고 대찬 사위는 저 잘났다고 뻗대고 이건 좀 귀가 보드럽나 싶었더니 그저 이 부뚜막에 앉혀놓은 아이 같고 아이고 그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네가 장서방 왜 이렇게 뻣뻣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나 아니 성가시게 안 하는 것도 불만이세요 아빠? 아니 이 녀석아 사위라면 그래도 자인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좀 구창케 그래야 무슨 정이 들지? 들었어? 누나도 빨리 가서 새 차 한 대 끄집어내. 예. 님의 형 처갓집에 손 벌리다가만 살아라. 아니 언니. 그럼 우리 도영 씨는 처갓집에 손 벌리는 사람이다 이거야? 아니 네 신랑이야. 겨울에 들어간 소 아니니?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기분 내키는 대로 뜯어먹고 시침 뚝 따는. 뭐야? 아니 중고차 한 대 샀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 아이고야 중고차 기망정이지 새 차를 샀더라면 아주 안 쫓아냈겠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말어. 내가 그까지 착감 내가 해줄 테니까. 아이고 왜 또 당신 이래?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사사건건 끼어들고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얘가 그까지 차 한 대 샀으면 그까지 헌 차 한 대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수모를 받아야 해요? 남편 길을 살려놓는 게 아닌데 사사건건 그렇게 남편 길을 꺾어놔야 하느냐고요. 야 인석아 차를 샀든 비행기를 샀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걸핏하면 엄마 자꾸 하소연이야 하소연이. 사내면 좀 사내답게 굴어. 아이고 당신 들어가셔서 책이 나와서 읽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책 보기도 했어. 자식하고 마누라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상태인데 책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아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여하튼 두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봤자 결과는 뻔해. 걔한테 당하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아니 얘가 그까지 차를 샀으면 그 흔해 빠진 차 한 대 산 게 그렇게도 못할 짓이요? 저 집안에 들어앉았지만 말고 밖으로 좀 나돌아다녀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즘 주부의 권리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하고 당신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드는 거야? 왜요? 요즘 주부 권리가? 뭐 남편 위에 올라앉는 권리랍디까? 걘 말이야 되지 않게 남편 상투 잡아 비틀 아이도 아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애도 아니야. 그러니
처신 똑바로 하라고. 말도 않고 혼자 차 몰고 나갔더니 기분이 어때? 괜찮던데? 자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반성하는 뜻에서? 부부란 무엇인가? 과연 아내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 심각히 생각하게 되고. 결론은? 빠른 거 아니야? 힘껏 위해주고 힘껏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결심.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정말이야. 앞으로 속 절대로 안 썩일 테니까 안심해. 믿으라고. 응? 차값은 걱정 말아요. 엄마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래. 아니 자기. 도남동에 다녀온 거야? 안 그러면 어떡해. 차값은 물어줘야 되는데. 나 사실 이번에 좀 쫄았다고. 차를 도로 갖다 줘버릴까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엄마가 살려주신 거라고. 나 정말 실망했어. 결혼한 게 후회스럽다고.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이 결혼 도로 물고 싶어. 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남자면 좀 남자답게 굴어요. 자기가 지금 몇 살인데 일 저질러 놓고 엄마 찾아가? 이제 뭐든 우리 둘이 주체가 돼서 일에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이 쌓여서 살아갈 작정이냐고?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 돈은 받아서는 안 되고 장모들은 괜찮다 이거야? 내가 친정엄마한테 돈 얘기를 한 건 자기가 저질른 일이니까 좋든 싫든 간에 내가 뒷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일 저질러 놓고 불불 엄마 찾아가는 거하고 달라. 그래. 근데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야? 응? 아이 필요 없어. 말해. 어? 내가 태어나 죽겠다. 어? 민지야. 민지야. 놔. 타. 편하려고 찾았는데 걸어다닐 건 없잖아. 우리 연애할 때 말이야. 차가 있었더라면 정말 근사했겠지? 결혼하니까 말이야. 마누라 생기고 집 생기고 차 사고 살림 생기고 다 좋은데 말이야. 좀 자유스럽게 해줄 수 없어? 이것 봐요. 그걸 왜 속박으로 받아들이죠? 행여나 밖에 나가서 실수라도 할까 봐 애간장 태우는 건데. 알어. 내 몸에 강이라는 건 순전히 자기 덕택이라는 거. 아니, 근데 오늘 왜 화가 나셨어? 잠깐 물어주겠다는 사람이 둘씩이나 나타나셨는데 말이야. 대체 언제까지 일 저질러 놓고 어머니 찾아다니는 작정이죠? 알았어. 앞으로는 뭐든 자기하고 상의하고 절대로 복종하겠어. 됐지? 집에 들어가세요. 답답하니까 바람 좀 쐬고 오겠어요.
당장 돌아가도록 해. 부부 싸움 끝에 여자가 친정으로 옮겨 앉는다는 건 적장한테 진지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 아니 무슨 부부 싸움을 꼭 전쟁 치르듯 하면 어떡해? 수 틀리면 잠시 바람도 쐬고 못 나올 수 있는 거지. 예, 부부관계가 그렇게 믿었고 단순한 건 아니야. 너 두고 봐. 부부가 싸움 끝에 집 나온 거 너한테 큰 약점이 될 날이 있을 테니까. 틀림없이 저쪽에서 이제 전화가 올 게다. 한번 다녀가라고 말이야. 그럼 너 꼭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아, 그저 친정 좋아서 간 사람이니까 좋은 데서 살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허구 말이야. 응? 엄마, 요즘 여자들 친정 간다고 딱 부러지게 말 안 해요. 답답하니까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어요. 해놓군요. 철저망사회로 강아지 드나들듯 한다고요. 아이고 참. 호박 심은 집에 주둥이 긴 게 드나든다더니. 아유, 요즘 애들 못 당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어머니. 이제 오세요. 일이 갔냐? 데리러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 지발로 왔으면 지발로 가러 갈까 다녀냐? 야, 내려와봐. 그냥 놔두세요. 그러지 않아도 속이 안 좋은 앤데. 그 당신 말이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이한테 가정 주도권이다 뭐다 이 싱거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된 거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 말대로라면 이건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도둑 속으로 괴수야. 사랑해라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저 집터가 전쟁터가 안 되고 백이요. 아빠 오셨어요? 이리 앉아봐. 누구세요? 아, 나야. 아, 그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그래. 잘 왔다. 적적한 친구, 내 위로하러 왔지. 응? 앉아. 유붕이 전 방내하니까 불력 낳고 아이가. 응? 자, 민서가, 너 전 서방이 좋아서 시집 갔지? 전 서방하고 시집 가서 가정 민주주의하고 남녀 평등하고 그것도 무엇이야? 부부 공동체 주의하라고 시집 간 거 아니잖아. 여자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남편 뒷바라지 않는 중고 이거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금상첨화다. 그렇지만은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전 서방이 너 이뻐서 데려갔지 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널 모셔간 건 아니잖냐. 알았으니 어서 씻기나 하세요.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요. 네 엄마가 왜 네 전사범을 휘어잡으라고 저렇게 전전긍긍하는 줄 알아? 다 잠재의식이야. 네 엄마 장난에 네가 왜 춤을 추어? 당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유스러운 줄 알아요. 내 돈 벌어줘. 또 내 머리 써주는 대로 다 쓰면은 당신 책임은 다 끝나는 거야. 당신 내가 지금 당신 목걸이 다 해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하튼 말이야. 여자가 이거 따따붙다 말이 많다. 이거 칠거 지역주에서도 으뜸이야. 여잔 말이야. 좀 그 조용하고 아늑하고 다소곳해야 돼. 그럼 이런 여자를 누가 만드냐? 아니 물론 남자지. 남성다운 남자. 가장 남성다운 남자가 가장 여성다운 여자를 만든다. 이건 진리야. 만고 불변의 진리.
당신 남편이야 남편. 문 열어. 아 정신 나갔어요. 아 문 열어. 왜 쉬세요? 아 쉬라고 무슨 왜 쉬는 일 있어요? 들어가자. 아 들어가. 아 여자는 한 번씩 저런 맛있어야 돼. 아 그게 매력 아니야? 자 감칠맛 알지? 응? 들어와. 마셔. 마시고 올 밤 여기서 자고 가. 아, 그 빈집에 가서 뭘 해. 밤새껏 마시고 밤새껏 나고 얘기나 하자고. 응? 이 기포하라는 겨울밤에 이거 훔치는 일 아니야? 아, 이거 남편이 안주 좀 장만해달라는데 뭘 그렇게 꿈을 대?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나 가봐야 돼. 아니, 앉아있어.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 있어. 사람이 왜 그래? 아, 뭐 좀 지금 데려왔는데. 저, 나 만나러 갈 테니까 되는 대로 앉아 준비 좀 해줘. 응? 자, 아, 금방 간다니까 그러네. 응? 아,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아, 아 같이 온 사람이 있으면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사람을 이렇게 망신주는 데가 어딨어요? 저, 금방 갈 테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응? 아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소문은 나쁘게 날 거니까 빨리 보내기나 해요. 참네. 자나? 그 당신 내일부터 거기 가지 말아요. 아니 그의 밥은 어떡하고요? 아 그래야 며느라일 데려올 거 아닌가. 아이고 아 그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그 응댕이 뿔난 걸 가서 모시고 와요? 아이들 일은 좀 내버려 둬요. 아 나이 그만큼 시간인데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 시끄러워요. 아이고 알아서 하는 게 이 모양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저요 오빠. 아니 아니도 힘든 시간에 웬일이냐? 아 웬일이죠? 응? 엄마하고 아버지 뵙고 싶어서 왔죠. 아이고 아이고 능청스럽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마누라 친정에 보내놓고 어딜 쏘다니는 게야? 아니 아버지 마누라 친정 간 것도 제 잘못입니까? 네가 잘해봐. 가서 데려와. 아이고 그 왜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걱정이시오. 아 보던 책이나 읽어요 어서. 글쎄 가지 말래도. 아 전서방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 너 이대로 가면은 평생 전서방한테 쥐어 산단 말이야 이거 사. 하하 그 제 말로 가겠다니 왜 못 가게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로 데리러 가지 말어. 이번 기회에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돼. 너 기억나니? 네 누나가 여기 와 있을 때 네 매부가 데리러 올 때까지 한 달이나 네 누나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 말이야. 아 딸하고 며느라이하고 같아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서 주무시기나 하시오. 너 중심 잡아. 저희가 정말 아이고 알겠어요 엄마. 엄만 그 사람이 엄마 닮을까 봐서 그러시는가 본데 내가 아무렴 아버지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엄마. 당신도 말이요 젊은 사람들한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좀 의논성 있게 살아라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당신 마침 먹고 원투 코치 모양으로 선수에게 이렇게 쳐라 이렇게 때려야 넉다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신 말대로라면 이 사위는 사위가 아니고 무슨 불구대천 원수를 맞아들인 것 똑같다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돌아갈게요 너 임마 예비가 돈 들여서 너 교육시킨 거 너 남자하고 대동하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좋지만은 여자는 무엇보다도 여자다워야 돼. 걸맞지 않게 노는 여자, 그 사랑하는 사내 녀석 봤냐? 알았어요, 아버지. 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야. 응? 그것이 무시가 되면 그 집안 쪽박나는 거야. 네, 아버지. 너 이런 동화 얘기 알지?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베끼는 바람과 그 태양의 동화 얘기 말이야. 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게야. 응? 그 잔뜩 쪼그리고 있는 외투를 가진 사람의 그 옷을 벗기려면 태양같이 따스하고 포근하게 안겨줘야 벗어. 세차게 바람 쌩쌩 부는데 어느 얼간이 녀석이 외투 벗냐? 알았어요, 아버지. 이 자식. 여자가 말이야, 남자한테 절만 행동해봐라. 이건 항우장사, 부뚜막에 올려오는 엿가락이나 다름없다. 응? 자식. 미안해. 차 도로 갖다 줘 버릴게. 앞으로는 뭐든 상의해 설게. 아니에요. 남자답게 사세요. 아내한테 호령도 하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장인 장모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야지. 그럴 거 없어요. 갈렴 차라리 시댁으로 나가요. 아니 거긴 왜? 왜긴 왜요? 걱정하실까 봐서지. 거긴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요. 글쎄 우리 엄마 아버진 괜찮아. 우리 엄마 아버지도 괜찮아요. 여자가 뭐 이래. 남자가 하는 일에 좀 다소곳이 따라줄 수 없어? 어머 내가 할 소리예요?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더라면 이런저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게 전부 내 책임이란 말이야? 어? 그럼 내 책임이야? 빨리 차 돌려. 운전대 내가 잡았어. 아니 이봐 왜 그래?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 가는 차가 어딨어? 뒤에 앉은 사람 마음대로지. 네. 깔끔해 보이는 드라마, 그러면서도 괜히 가슴이 섬찍한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여서 사는 결혼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주공학보다 컴퓨터보다 복잡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도 결혼의 그 복잡한 얘기, 머리 아픈 얘기, 승부의 얘기입니다. 이 깊은 밤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우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유태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강숙자 교수 나와 계시고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백준기 씨 그리고 최하정 씨 나와 계십니다. 최하정 씨한테 먼저 여쭤보죠. 그 드라마 첫 부분에서 남편 보고 친정으로 먼저 가야 잘 산다 하고 그 앙탈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주도권 싸움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그냥 우리 집으로 먼저 가자 이것보다는 처가댁으로 먼저 가야지 잘 산다 이러면은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정인 것도 제일 이야기였군요. 네. 백중기 씨 경우는 그 어머님을 만나고 들어와서 그 부인이 그렇게 안타깝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데도 그 시간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는데 그것도 주도권 싸움입니까?
결국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비밀스러운 그럴 궁금증을 주면서 남편에 대한 관심도를 책정해 본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분위기도 잡고요. 예. 네. 김 교수님 지금 이 치각태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각거린 이 두 부부는 어떻게 잘 만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못 만나도 참 되게 못 만난 부부인 같아요. 이 두 분은 그 연애 결혼을 했죠. 그러니 결혼하기 전엔 둘이서 참 그 사랑하면서 행복했었을 텐데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늙어서 죽을 때까지 연애만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부터 어디나 모두 그 결혼은 곧 무덤이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이 바로 이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나요. 큰일 났군요. 이태영 교수께서는 이 두 사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일반적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는 그 결혼의 그 대표적인 한 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 이 부부간에 만나서 주도권을 뭐 처음부터 잡아야 한다 뭐든다 하는 얘기들이 요즘에 젊은 부부들 간에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네,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저 다른 각도로 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그 경쟁을 해야 하는 거를 다른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저기 그 신부가 얘기를 했는데 처갓집에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에 먼저 가서 먼저 들리면은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마 옛말로 전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혼속은요. 남기 여가혼이라고 남자가 여자 쪽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처가살이 했었어요. 그 저 여자 쪽 집에 가서. 그런데 이제 조선 왕조에 와가지고 이제 유교가 우리나라 이제 통치 이념이 되면서 그 주자가래를 그 결혼 혼속으로 이제 널리 그 시행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육례에 보면은 네. 친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친형은 이제 여자가 남자 쪽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혼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통 사회에서 네. 했던 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가는 거. 네. 신부 집에 와서 결혼하고 자고 3일 만에 친정 집으로 가는 그 신행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일 신행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런 데서 처갓쪽 집에 가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 드라마의 특징은 드라마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끝날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화해하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또 역전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부터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좀 잘 살아나갈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근데 이분들은 그 괜히 그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애초부터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유발이 돼서 싸운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의 그 원격 조정에 의해서 네. 싸움이 자꾸 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원격 조정의 선을 끊어버리면 아마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께서. 원격 조정의 선을 끊는 것이 우선 1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양 당사자 간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말로 사랑을 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뿌리에 대해서 전혀 그 이해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그 신랑한테 묻기를 어디 가서 두 시간 동안 있었는지 이렇게 그 다구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같은 값이면은 당신 안 와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디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 얘기를 유도하면은 어떤 남자든 그냥 졸졸졸졸 이 얘기 해버립니다. 네. 예. 그런데 막 다구쳐서 따져 물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탁 웅크리고 안 해놓습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자세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희생 봉사 정신이 상호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각각 조금씩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강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유 교수 말씀은 여자 쪽에서 좀 양보해라 표현 좀 바꿔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잘 살려면. 네.
그 답변에 앞서서 아까 김우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원격 조정의 장치를 끊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격 조정의 장치를 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결혼은 집과 집에 결혼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격 조정을 끊기가 참 힘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는가 하면은 또 제가 전통사회 그 혼속 얘기를 또 다시 재론해서 좀 죄송한데 보면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갔을 때 그 나무 기러기를 갖다가 누가 받느냐 하면은 네. 그 신부 어머니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혼속에서는 신부의 어머니가 그 의례 행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네.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신부 어머니가 그렇게 코치하는데 열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요? 네. 결혼 초에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다투셨습니까? 네, 저희는 많이 다퉜어요. 그래, 주도권 싸움은 되게 어떻게 해서? 주도권 싸움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요. 의견 차이 때문에 다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누가 주도권을 잡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부부는 좀 서로에게 솔직하자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근데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싫다. 친정 가자 그러고 처가 가자 참 시댁 가자 그러고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싸웠지 주도권 때문에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표현만 다르지 그게 서로 자기를 주장한다는 게 주도권 싸움 아니겠어요? 아니요. 사소한 거 그런 거는 얘기를 해갖고 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별로 남편이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아, 이제 길을 들이셨네요?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지껏 싸움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겠네요? 아니, 맨날 싸웁니다. 매일이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각기 다른 환경에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사랑의 변질적인 표현을 싸움이라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네. 각자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싸워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드시면 예를 들면 거의 저기 나오는 부부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남들처럼 드디어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남편이 우리 남편은 조금 민주적이라면 민주적이고 어리다면 어리고 그런 어리광을 좀 부리는 타입이고 남편 표현에 의하면 저는 독재를 하는 타입이래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보는 남편이 연애할 때 나랑은 좀 다르고 왜냐하면은 연애할 때는 그게 상당히 낭만적이고 멋있고 이렇게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아 이게 아직 유아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오니까 난 또 나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은 처음에는 물론 평등하게 시작을 했지만 아 그래도 여잔데 하는 남자들의 그 기존 바탕에 있는 거를 참 못 버리니까 항상 부딪히고 싸워요. 그리고 그러면 남편께서는 부인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고 그러시겠네요. 아 뭐 소굴이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남편의 전후무 성질을 뿌리를 뽑아놔야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려면은 사고가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남편이 민주적이라 잘 듣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한 달 반이시면 그렇게 선고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보지를 않아. 왜냐하면은 네. 시행착오를 거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처럼 부드럽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정열적입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그 한 쌍의 커플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한 5년 됐습니다. 5년. 옆에 부인이 계신데 여쭤봐서 안 됐지만 두 분도 주도권 싸움 같은 걸 하셨습니까?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죠. 아 서로 그 토지는 만만치 않게 품고 계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는 승부는 어느 쪽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아직 승부라기보다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보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이기려고 좀 그거 했었죠. 네 부인께 여쭤보죠.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 새댁의 태도를 보면 참 똑똑하고 그런 새댁이죠.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부딪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남편이 너무 저기 어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꼭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꼭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부인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만 자꾸 나무리지 마시고요. 그 부인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도 친정을 너무 찾아다니고 친정엄마 말을 너무 듣는 건 또 잘못됐죠. 네, 알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요즘 상황이 어떠십니까? 보편적으로 좋아요. 다투실 때도 있고요? 예, 다툴 때도 있어요. 어떤 쪽에 다투셨어요? 처음에는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연애결혼은 연애결혼인데 내가 같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성격의 차이랄까 이런 거는 연애 시절엔 잘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알고부터 그런 성격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남편이 몇 시간 소재를 알리지 않고 어디 갔다 왔을지 궁금합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말 안 할 경우에 어떡하시겠습니까? 말하게 만들어야죠. 이빨을 뽑아서라도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김우정 교수님. 그 남편이 자기의 소재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알리지 않고 하는 거요. 네.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저 그 네. 아까 그 이제 신부 되시는 분 쪽에서 아내의 알 권리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의 알 권리라든가 남편의 알 권리라든가 네. 이런 알 권리라는 것이 마치 그 언론기관과 행정부의 대립 같은 양상을 주고 있는데 네. 이런 가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제 가령 말이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꼭 아내한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다고 봅니다. 네. 가령 그 밖에서 하는 일이 더러 회사에서 겪었던 일 중에 괜히 아내가 알아가지고 오히려 걱정만 더 끼칠 일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거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또 기분 상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이 세상에는 남자가 반 여자가 반 우리나라 여자가 조금 더 많아요. 네. 아무래도 여자도 만나게 되는데 밖에서 여자하고 그 무슨 난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만난 일인데 그것을 꼭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내로 하여금 혹시 남편이 그 여자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라도 품게 되면은 공연히 그 가정의 행복이 깨진단 말이에요. 네. 그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남편이 자기가 그 딴 여자와 몰래 데이트를 하고 영화 구경을 하고 재미를 봤다면 그건 문제는 달라요. 그런 네. 거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마치 그 남편도 역시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듯이 또 아내도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듯이 더러는 조금은 비밀을 간직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적으로 보일 적에요. 남편이 밖에 얘기를 집에 부인에게 다 털어놓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대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똑같은 것을 다시 노공기 풀듯이 이게 회상하게 만드는 것은 가정을 이게 보금자리에서 좀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기 바로 한 시간 전까지 우울하고 침통하고 기분 나빴던 것도 집에 들어오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단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비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했고 미리 말도 안 했고 들어와서 말도 안 해준 것은 그 남자가 좀 잘못입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면은 정상적으로 늘 규칙적인 생활로 몇 시에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은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리에서 먹을 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오늘 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두 시간 좀 늦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부인이 안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다가 버스가 사고가 났는지 택시가 뒤집어졌는지 별별 공상을 많이 하게 네.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와서 미처 못했을 때 부인이 물으면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또 부인이 그 꼬방꼬방 무는 건 또 그것도 잘못입니다. 남자가 네, 뭐 밖에서 좀 일 있어 좀 늦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뭐 꼬치꼬치 물어서 앉는 거 그게 사랑스러운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그런데 부인은 집에서 그 집만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남편의 바깥 세계하고 완전히 차단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요, 그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업 관계상 늦은 게 아니고
친정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부인이 물론 여기에서 뭐 알 권리다 그렇게까지 주장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왜 이렇게 두 시간씩이나 늦었느냐 고 물어보면은 아 어머니 만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서로 부부간에 신뢰감이 있지 그게 그 가장 큰 비밀이냐 감추면은 오히려 그걸 나중에 뭐 시집 쪽에 전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며느리가 알게 되면은 오히려 시집 쪽하고 며느리 사이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 드라마에서 이제 자동차 사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의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 속에 그 생각 어떻게 하세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27살인데 네. 사회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군대 갔다 왔으면. 근데 그 나이에 그 수입에 꼭 차가 필요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단면적으로 어떤 요즘의 현실의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엔 뭐 정말 일반 직장 다니면 그 대사에도 나오듯이 남들 다 웬만한 사람들 차 사고 다니는데 뭐하러 버스 타고 걸어 다니느냐 좀 더 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우리들 아니냐라는 얘기 같아요. 이제 물론 의논을 안 하고 한 거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도 반면에 또 그래가지고 더 좀 어린애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 사랑하는 부인을 좀 놀래켜도 주려고 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최정화 씨, 근데 남자가 30만 원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일일이 상의하고 또는 3만 원 가지고 다 상의하고 그러면 그런 남자들 조금 스케일이 작은 남자라고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아, 글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의 그 미니 역할은요. 네. 굉장히 똑똑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자로서 그 지혜로움과 사랑스러움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또 자기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정성껏 하고 또 이렇게 술에 취한 남자는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알지만 뭔가 좀 이렇게 남자들 마음이라 그런 저도 잘 몰라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른들 하시는 거나 엄마 말씀 들으면은 물론 남편이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되겠지만은 꼭 그 당시에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남편이 얘기하기 싫으면은 좀 이렇게 물러섰다가 나중에 그렇죠. 좀 또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그 얘기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하여튼 결혼하면 좀 틀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자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 그 어떤 지혜하고 사랑스러움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그 1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파문이 컸는데 말이죠. 네. 그 나이에 100만 원짜리 차 산 태도하고 네. 그걸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은 태도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나이에 차 산 태도는 아까 그 저 지금 주인공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런 풍조를 반영한 것인데 뭐 그 나이에 벌써 그래 차까지 사가지고 남들 따라가는 거 다 따라가면서 좀 뻐기고 살려고 하는 건 참 별로 환영을 못합니다. 저로서는 네. 좀 고생 좀 할 때 좀 하고 돈 좀 모으는 게 낫죠. 아무래도 버스 타는 게 돈이 더 좀 절약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차를 사는데 그걸 왜 안 해하고 은어를 안 합니까? 그게 좀스러운 일이 아니라 네. 만일 그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가령 30만 원 드는 돈이다. 30만 원이면은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보통 한 달 봉급이라는 게 보통 30만 원 그 내외 아닙니까? 네.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차를 산다고 한다면 아내가 살림살이 하는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아내가 하죠. 그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저 어려운 일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논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지 그것도 모르게 남자의 권리라고 또 그걸 또 의논을 안 하고 그냥 사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 새댁이 한번 그 친정으로 갑니다. 뭐 남편 보고 냉장고 안에 있으니 꺼내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그 싸우고 친정에 가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 가정이 형성되어 나가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정의 행복에서 아주 멀어집니다. 대개 그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서로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오히려 그 부모 몰래 이렇게 뭐 해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부모한테 알릴까 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있을 텐데 여기는 오히려 자기 부인보다 자기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좀 더 그 두 사람의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젊은 부부들 간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그렇지요. 꼭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그 두 사람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순도순 서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놀래켜준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기쁘게 놀래켜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우선 나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집을 새로 사준 것 이거 별로 나는 마땅하게 안 생각합니다. 부모가 시댁이 되었거나 친정이 되었거나 돈이 많이 있어도 우선 전셋집에서 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금을 들어서 돈을 저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좀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게 해주는 건 몰라도 들어갈 때부터 집 탁 사주니까 그런 그 부모 교육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동차도 금방 하나 있어야 된다 네. 하는 마음이 들 줄로 압니다. 네. 그 강 교수께서 보시기엔 말이죠. 이 양쪽 집안의 친정과 시댁 집안의 부모님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두 부모들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결혼은 그 당사자 간의 결정에 의해서만 100% 이루어지지 않고 양가의 의견이 아직도 들어가는 그런 아직도 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시부모들은 그 아들 며느리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그 순종을 그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들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 구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요. 이 드라마상에서는 아직 아까도 뭐 아내를 놀래켜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샀다든가 하는 걸로 미루어 봐서 아직도 조금 그 어리다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결혼한 남자인데 27 정도도 됐는데 아직 시어머니한테 자기 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엄마 엄마 그러는 게 참 그 아직도 어리다라고 그 개구장 그 바지 노릇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현재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9년 됐습니다. 네, 올해도 안 되셨네요. 오래된 거죠. 근데 그 결혼 초에 네. 드라마 속에서 저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싸움을 좀 해보셨습니까? 싸움을 저희는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별로 안 하는 편이고 대화를 좀 충돌도. 많이 충돌은 있어도 뭐 이렇게 극심하게 격하게는 안 하고요. 하다가 뭘 한쪽이 풀이 죽든지 그러면 자연히 해소가 되거든요.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의견 충돌은 없고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요. 밤을 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네, 지금도 그러고 밤새워 있습니다. 밤새워 대화를 나누시면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결론 뭐 큰 주제가 없더라도요. 주변에 사소한 일 갖고 아니면은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장 얘기 같은 걸로 둘이 대화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많이 융화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날을 정한 건 아니지만 나를 대화의 정하지 않고요. 날처럼 해서 예.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네. 또 사랑의 총무도 되시고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결혼 초에 이 드라마 속의 신부처럼 다이나믹 하셨습니까? 대단했죠. 뭐.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요. 똑똑이 지나서 바보가 될 때도죠. 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남편의 성격 모든 거를 자제하고 뒤에서 지혜롭게 많이 하니까 내가 이득이 많아요. 네. 그 방법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닫고 네. 나를 자제를 했죠. 아, 싸우시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남편이 이제 성격을 이제 먼저 그 사람을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을 때는 과연 나는 그때서 이제 뒤 앞에서 웃어주고 엄청 네. 내가 나중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할 때도 있는데 그걸 그냥 웃어 남기고 여자 쪽에서 그냥 모든 것을 남편으로 모든 걸 맡겨주고 편안한 쪽으로 가니까요
더욱더 나를 저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럼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저쪽에서 다가오면 확 부딪히셨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다가오면 춤추듯이 뒷걸음들 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편이고 나중에 그 남편도 그걸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 주대요. 같이. 그거 가지고 밸런스라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조화 감각, 평형 감각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도요 굉장히 영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혼 부부들 잘 들으시죠. 뒤에 계신 분 결혼하신지? 네, 11년 됐어요. 네. 주변에 이 지금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시집하고 친정 쪽에서 너무 나서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박가분께서 성격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까? 어떤 때는 상당히 급할 때가 있어요. 네, 그 급한 성질을 때.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욱할 때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따지는 거죠. 욱할 때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는 소리는 나진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따지는 거다. 네. 상당히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요즘 더러 싸우십니까? 지금은 안 싸워요. 그럼 언제 싸우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간은 되게 많이 싸웠어요. 네, 어떤 이유로요? 그러니까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 연애할 때는 둘만의 그런 문제로 많이 다퉜는데요. 그래서 네.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막상 둘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시댁과의 문제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자녀분 중에서 혹시 따님? 예, 있습니다. 네. 사위,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만 네. 사위가 만일 지금 드라마에 나온 그 사위처럼 네. 조금 우유부단하고 어느 분 말씀 맞다나 좀 유아적이고 혹시 되면은 따님을 어떻게 코치하시겠습니까? 우선 고등교육을 상대방이 죄다 고등교육을 받고 막 최고 학부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나 만일 제 딸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네. 우선 너무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면만 내보이지 말고 그 요령을 남편을 이렇게 서로 융화할 수 있는 요령을 잘 타일러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인과 남편 중에. 주도권이라는 것보다도 서로 의논해서 모든 것을 이제 꾸려나가되 물론 제가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드라마의 문제는 이 가정이 민주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따져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 과정에서의 그 과도한 요구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결론적으로 이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겠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민주화를 율법적인 관계에서 보지 말고 은혜적인 관계로, 즉 사랑의 관계로 보아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똑 따져서 이렇게 해야 민주화 된다 이것보다는 사랑을 함으로써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지 사회와 똑같이 법적으로 따져서 조목조목 민주화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깊은 사랑으로서 저절로 민주화가 이루어질로 압니다. 네. 김 교수님 마지막. 네, 저희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향악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무슨 피아노를 치는 사람 무슨 그 악기마다 조금 자기 소리를 다 내도록 상대방을 허용을 하고 최대한대로 넌 너의 기능을 다 발휘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는 또 내가 제대로 다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걸 허용을 하고 그걸 도와달라. 그렇게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그걸 존중해주고 도와줄 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엔 모든 사람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 이 드라마는 사실은 말썽이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계속 저지르고 부인은 계속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화된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성 여러분들 밤낮 우리가 남자한테 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싸움은
선거전처럼 승패가 분명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또는 때로는 다스리고 할 적에 크게 소리내지 않고 눈물로 다스리고 때로는 미소로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남자는 다스릴 때 소리치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죠. 그건 불완전 통치입니다. 우리는 여성답게 미소와 눈물로 남편과 가정을 다스려갑시다. 그게 완전한 통치입니다. 오늘 밤 여성 만세 안녕히 주무십시오.